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훨씬 친숙하시잖아요. 네. 원래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소설의 제목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맞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영화로 만들 때 제목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바뀌었는데 저게 이제 영화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 그 제목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 글쎄 나도 삶은 달게. 어머나 어쩌면 나하고 꼭 같네. 뭐 일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먼저 등장인물을 저희가 좀 세팅을 살짝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네. 오키 북한에서 왔는데 지금 잠깐. 약간 북한에서 온 느낌인데 지금? 약간.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입니다. 내 이름은 파국희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죠. 오, 목소리가 너무 잘하시죠.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와, 오키 엄마가 이제 과부인데 나이가 24살. 너무 왜요? 충격적이죠. 근데 또 오키는 6살? 6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을 하면 17이지. 그죠. 17살에 결혼을 했고 그렇지. 오키 엄마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했는데 아빠는 죽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17살에 임신을 해서 18살에 아이를 낳은 뭐 정말 그야말로 현실판 고딩 엄마인데. 고딩 엄마. 그렇지. 그렇지. 현실. 현실판. 네. 와닿는다. 진짜 와닿는다. 이게 이제 1930년대 소설이다 보니 뭐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아마 엄마는 한 30, 40대쯤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좀 다행인 건 그 당시면 남편이 죽고 나면 살기가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와 오키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조금 남겨놓고 근데 이제 막 되게 다행이다. 풍족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근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딱 세팅이 됐으니까 손님을 드려야겠죠. 네. 자 이제 사랑방에 손님을 드리게 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이런 시골로 오시느라고 앞으로 많은 폐를 끼치겠습니다. 저 그리고 내 누이 동생일세. 옛날에 어떻게 남녀칠세 무동석이라고 과부 집에 남자를 들일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맞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제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크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이라면 대문이 이렇게 있어.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문을 들어가게 되면 사랑채가 있어. 사랑채가, 사랑채가 있고 그리고 요 안쪽이 안채인 안채, 거죠. 안채. 그래서 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안채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이 사랑채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이 안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이구나. 안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죠. 이 사랑채도 이제 방이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채에 작은 외삼촌 그리고 요 손님. 이 하숙생으로 들어오게 되고 외삼촌이 계셨구나. 엄마는 이 하숙생을 받으면서 다행히 돈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키를 유치원에 이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옆방이 아니야. 그렇지. 옆방이면 너무 막 그거 오히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썸이 생겨? 그럼 누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키 진짜 왔다 갔다 했구나. 그지 그지 그지. 카카오키였네. 카카오키. 아, 그죠, 그죠. 우리 오키 바로 그런 역할. 그렇죠, 그런 역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저희가 기억하는 대사는 그저 삶은 달걀 좋아하고가 다였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오키는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아저씨와 오키 시작해주세요.
옥희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 고 고운 코는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응? 어머니도 옥희처럼 곱지. 응? 아저씨, 우리 엄마 못 봤어?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아니,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 그러나 정말로는 무어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요. 요 저거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서 자니? 한자리에서 자니?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니? 서쪽에 두고 자니? 마지막 대사. 왜한테 뭐 답을 하네. 그죠? 왜 이렇게 캐? 찜닭이 대사를 보니까 어? 아 이건 100%인데? 이런 짓이죠. 진짜 너무 마음이 있잖아. 캐네, 근데 오키도 아저씨네 집에 맨날 이제 방에 가서 아저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애기니까 그렇죠. 오죽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튿날 일요일이었어요. 이튿날 일요일 날 오키가 이제 엄마가 머리를 마치 뺏겨주고 있는 거죠. 또 애기니까 신나서 와! 막 이러고 나왔겠죠? 근데 너 오늘 어디 가니?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예배당 가요.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인 거죠. 어, 예배당? 오 그래. 어디 예배당? 오키는 엄마랑 어느 예배당을 다니니? 몇 시 예배를 가니? 자, 왜 물어봤겠어요? 자유인 그지 그지. 자만추하려고 자유스러운 그렇지. 자만추해야지. 자만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뒤에서 뭔가 시선이 좀 느껴. 하고 어? 아저씨! 이제 엄청 반가워서 이제 이렇게 인사. 아니 갑자기 아저씨가 하고 고개를 숙이는. 엄마 엄마 아저씨 왔어 아저씨 왔어. 근데 아저씨도 엄마도 둘 다. 장난 치고 있나? 약간 그 그의 느낌 아시죠? 뭔가 그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쳐다보고 어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뭔가 그 미묘한 그쵸. 공기와 그 미묘한 공기 있지 공기 있지 약간 그 공기 있잖아. 둘만 모르고 옆 사람 다 알아. 맞아 맞아. 며칠 후에 유치원 선생님의 풍금 위에 너무 예쁜 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되게 예쁘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 하고 와서 이제 그 꽃을 몇 송이 챙긴 거야. 그래서 집에 왔어. 엄마가 오 되게 예쁘다 오키야. 그 꽃 너무 예쁜데 어디서 났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그 흠총에 걸리니까 거짓말해야 되죠. 아 그건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 풍금 위에 너무 예뻐서 내가 직접 가져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아, 그러기도 하고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오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거 아저씨가 줬어. 엄마 주라고.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응. 엄마 갖다 주라고. 어머 진짜? 어머 카카오 키네. 진짜 카카오 키네. 어머 지금 오키나마 오박사님 만났을 수 있어. 난 거짓말한 거잖아. 나쁜 짓. 우리 금쪽이 우리 거기 나갈 수 있지. 만나야지. 야 그렇게 그냥 꽃 한 송이가 정말 그렇게 큰 의미네. 화장을 부러워.